아이고, 저분은 누구신고?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날씨가 너무 더운 모양입니다. 만사가 귀찮으신 모양인데요. 참, 오랜만에 저렇게 길거리에 널브러진 모습을 오랜만에 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정겨운 강호발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여기는 저번에 이어서 또 쇠락한 젊음의 상징, 해군의 도시 진해입니다. 해군과 벚꽃의 도시라고 하겠습니다. 이 두 개면 충분히 설명이 되는 막 그런 도시인데요. 자, 그런데 소아청소년과가 또 폐업한 모습이 또 보이는군요.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뭐 홍관식 내과 의원 선생님이 워낙에 진해 사람들한테는 다 알려질 정도로 이 터줏 대감이라 이제는 뭐 좀 시실 모양입니다. 그런데 저 알짜배기 병원을 인수할 다음 의사가 없다는 것이 병원의 현실을 여기서 또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. 이 중원 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시장 이쪽 부근은 부산의 남포동이나 서면 느낌으로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. 자, 김밥집도 망하고 서울로 치면 뭐 명동으로 보시면 될 정도로 진해의 핫플레이스였습니다. 군항제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평소에도 워낙에 해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말이나 특히 월급날 기점으로 해서 은행은 미어 터지고 노래방 술집도 정신없이 돌아가고 그에 딸린 가족들이나 연인들 해가 인파가 막 엄청났습니다. 진해는 막 가끔씩 놀러 오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막 그런 도시였습니다. 자, 로또점은 웬만하면 안 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. 저 집에서 막 1등이나 2등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계속 잘 됐을 것 같은데. 자, 신도시를 자꾸 개발하는 이런 풍토 자체가 우리가 다시 재고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자리 잡히고 사람들이 기억 속에 수십 년을 성장해왔던 이런 진해 중앙시장이라는 곳도 뭐 계속 신도시 개발해야 되고 또 서울이나 부산으로 이렇게 인구가 유출되다 보니까 여기는 선로마을을 걱정해야 되는 단계에 막 이르게 됐습니다. 그런데 이런 곳이 전국에 한두 곳이겠습니까? 쭉 한번 여러분 중에는 과거에 해군 출신들도 참 많을 거고 진해에서 사셨던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. 역시 추억 탐방한다는 느낌으로 막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같이 젊음을 함께 했던 친구분들이나 동기 이런 분들에게 영상도 좀 공유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야,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타도시로 이주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살았던 도시를 가본다, 다시 한번 가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10년, 20년 쉽게 지나가 버립니다. 설사 한번 가본다 해도 옛날에 다녔던 그 구석구석을 다 가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신에 저도 진해 번영기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옛날 얘기 같이 해본다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꼭 보면은 옆의 석동으로 상권이 이동해서 그렇다 또는 뭐 용원으로 이동해서 그렇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요. 뭐 이동했으면 원래 있던 거는 다 망해도 뭐 되는 건지 그것도 이상하고요. 저도 상권 이동한 거다 압니다. 알지만 우리 모두의 기억 속의 장소가 이렇게 쇠락해 있는 모습을 이렇게 같이 보고 과거를 추억 한번 해보자 하는 영상으로서 그 취지를 정했는데 망했으니까 뭐 고소하다, 뭐 고소하냐 이렇게 묻는데요. 그것은 벌써 너무 삐딱하게 이제 영상 자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히려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좀더 긍정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여기는 진해 중앙시장입니다. 어시장도 크게 있고, 오히려 해물들의 물이, 예, 물이 참 좋다,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가격도 워낙 좋아서, 마산, 창원, 뭐 이쪽에 있는 시민들도, 아이고, 아저씨, 아이고, 아직 젊은 것 같은데, 예, 벌써 저래가 안 될 긴데. 자,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. 여기 이 진해 중앙시장에 와서 해를 떠갈 정도로 여기는 정말 유명하고 좋은 어시장이었습니다. 자, 참고로 지금 시간대는 일요일 오전입니다. 10시 정도 됐는데 이래가 안 되는데 자, 점포들은 다 열려 있습니다. 다 폐업한 게 아니고 열려 있는데 이제 일요일이라 그런지 예, 이렇게 오전 시간에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. 옛날 같으면 일요일 오전에 이러지는 않았거든요. 일요일 아침이라도 이 시장을 지나가면 참기름 냄새가 솔솔 나야 되고 또 만두집에서는 만두 덮이는 그 김이 무럭무럭 오르고 또 튀김집에는 기름이 자글자글 끓으면서 뭐 튀김을 막 연방 구워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열어놔도 사람들이 안 오고 또 너무 더운 것도 뭐 한몫하겠지요. 중앙시장에 요즘 들어 도적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. 자, 그것도 좀 도적들이 한눈만 잠시 팔면 뭘 이 째배간답니다. 도적만이 옛날로 해결한 건가? 한동안 도적이 없었는데. 요즘은 전어철입니다. 전어가 어항에 가득하군요. 다른 거는 뭐 거의 없습니다. 고기가. 여러분도 전어 많이 자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많은 점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모두 빈집으로 남게 될 거라는 이제 수순인데요. 이거는 뭐 좀 생각해도 좀 곤란합니다. 자, 예전에 진해를 떠나신 분들은 오늘날의 이 쇠락한 중앙시장의 모습을 보고 좀 놀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. 지에서 뭐 이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요. 좀 누군가는 대책을 마련해가 잘 해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진해에서 자 인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